삼포로 가는 길 솔로 전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먼저 이 전주에서 음계는 한 옥타브 낮추어서 칩니다. 시를 잡아놓고 5번 줄 도를 먼저 칩니다. 도를 칠때 이게 한 박이고, 그 다음에 자가 이렇게 두 번째 박자가 들어갑니다. 하나,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, 음계를 보면 도레미솔 돼 있습니다. 도레미솔. 그러면 5분 줄 도를 그대로 치고, 레를 칠때 2분 손, 3분 손을 떼면서 레를 칩니다. 그 다음에 2분 손이 미를 누르고, 역시 또 떼면서 3번 줄 솔을 치게 되는 거죠. 마들은 A 마이너를 칩니다. A 마이너를 잡고 3번 줄을 치면 라 음이 나오게 됩니다. 역시 라가 한 박, 둘, 그 다음에 라, 솔, 미도를 치게 되는데 3번 줄을 치고 라, 1번 손은 가만히 있고 2, 3을 떼면서 솔을 칩니다. 2번 손이 눌러서 미, 도, C 모양이 나오죠. 라, 자가, 라, 솔, 미, 도, 라,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왼손을 다 떼면서 D 마이너를 잡는 것과 동시에 4번 줄 레를 칩니다. 레, 자가. 그 다음에 레, 미. 그 다음에 라는요, 5분 줄 라가 되겠습니다. 레미라를 치면서 이제 네 박자는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라를 한번더 치는 거죠. 그때 한 박이 지나갔고 두 번째 박자가 들어갈 때 약식 F를 잡습니다. 약식 F라는 것은 집게손이 두 줄을 잡고 2번 손은 3번 줄, 3번 손은 4번 줄, 밑에 네 줄만 잡는 F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만 잡고 밑에만 자가 들어갑니다. 이것이 두 번째 박자입니다. 그러니까 라가 라고 나오고 F를 다 잡아버리면은 이 라가 덮여버립니다. 그래서 소리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죠. 그 다음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는 라를 치면 세 번째 박자, 도를 치면 네 번째 박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라, 자가, 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. G7을 잡음과 동시에 렌데 4분 줄 레를 치는 거죠. 레를 치고 두 번째 박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를 한 번만 치고, 그 다음 개명은 미입니다. 미를 누르고 미.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마디가 지나갔죠. 자, 두 번째 마디는 다시 레가 됩니다. 레, 자가. 두 마디가 지나갔습니다. 두 박자가 지나갔죠. 그 다음에 레도 레도입니다. 레도 레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마디는 끝이 났죠. 그 다음에 C를 잡고 5분 줄 도를 치죠. 도, 둘, 셋, 넷, 넷. 그 다음에 치자마자 손바닥으로 덮어버립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천천히 연습해서 솔로로도 잘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.